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3년 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겉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엔진입니다. 2기통 50cc 엔진으로 엔진의 힘이 3년 전 단기통 무인기보다 좋아졌습니다.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연료탱크 크기도 2배 이상 커지면서 항속거리를 2배 늘릴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추락 원인은 엔진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김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륙 7분 만에 군사 분계선을 넘은 무인기는 평균 시속 90km, 고도 2.4km로 남하해 약 3시간여 만에 성주 골프장 상공에 도착했고 남하와 북상 과정에서 사드 장비의 배치 모습을 10여 장 촬영했습니다. 무인기 경로를 유도하는 항로점은 모두 18개가 입력돼 있었는데 성주 골프장 주변에 집중된 걸로 확인돼 사실상 사드 기지 염탐이 주 목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무인기는 북상 과정에서 강원도 전방 지역 등 550여 장을 촬영한 뒤 복귀를 시도했지만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엔진 비정상으로 인하여 비행 속도 저하 그리고 과다한 연료 소모가 발생하여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엔진을 비롯한 각종 부품은 3년 전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체코와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입수해 조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위성을 갖지 못한 북한이 유사시 타격 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표적 획득 목적으로 무인기 도발을 지속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짓고 추가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